안녕하세요. 찬틀리의 운색 깡패 전웅입니다. 예! 내 원샷은 어디인 것인가? 안녕하세요. AB6IX의 사랑둥이 대휘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무대장인 래퍼 박우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비뉴들만의 왕자님이 되고 싶은 김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둘, 셋, 사르르! 안녕하세요. 에비6IX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렇게 왜 모였을까요, 여기? 두 번째 미니 앨범 비비드가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축하받으려고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물론 뭐 비비드 이제 컴백도 축하받을 일이긴 하지만 저희가 오늘 이유는 바로 케이크 콘택트 2020 서머를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와우! 싸워! 싸워! 케이팝 아이돌 소식을 궁금해할 전세계 글로벌 팬분들을 위해서 저희 AB6IX가 이번 K-콘 스튜디오를 통해 아주 특별한 미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무슨 미션이죠? 자, 읽어볼게요. K-POP 아이돌이라면 남다른 패션 센스가 필요한 법. 전 세계 글로벌 팬들에게 AB6IX의 남다른 패션 감각을 보여주세요. 패션 왕으로 선정된 분에겐 특별한 선물을. 선물 좋지. 나 들어온다. 뭐 들어온다. 있어요. 뭐 들어온다. 들어온다. 되게 많은데요, 뭐가? 편집샵 같아요, 지금. 이게 뭔가 이대로 가져가고 싶어, 지금. 너무 예쁘다. 세워놓고 싶다, 집에. 근데 저는 이런 가방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 너 네. 이런 가방 엄청 좋아하잖아. 이렇게 딱 하면. 여름에 딱 매면 완벽하죠. 딱 2대1 써있는데. 그렇죠? 여기 2대1이라고 써있는 것 같아. 미니백 같은 게 내 스타일이야. 아, 나 지금 여기 쇼핑하러 온 것 같아. 두 개만 원. 어? 두 개만 원 해줄게. 아, 사장님 좀 싸게 주시면 안 돼요? 7천 원에 주시면 안 돼요? 7천 원에? 이런 옷이 두 개만 원이면 너무 싼 거 아니야? 아, 그러긴 하지. 그래서 남는 거 같다. 나 이거 입어야겠다. 이게 대휘 스타일이네. 이거 김동현 스타일 아니야. 이거 김동현 스타일. 아니야, 형이 들고 있는 게 내 스타일이야. 어, 이건 김동현 스타일이고. 근데 옷이 예쁘니까 할 맛이 나네. 그니까요. 또 들어옵니다. 뭐. 뭐야, 뭔가 또 들어와요. 네. 또 여기 앞에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뭐라 뭐라 써 영어 발음이 또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 where, where, 어디서, how, 어떻게, do, 무엇을, 무엇을. 네. 난 또 뭐 대단한 영어 써 있는 줄 알고. 네, 이렇게 세 개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한다 하나씩 랜덤으로 뽑아서 그 상황에 맞는 패션 대결을 펼치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내 패셔니스타 타이틀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거든요. 아, 그럼 여기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잖아. 아, 막 있었어? 아, 있었지. 아. 패셔니스타 몰라? 알지. 나름 유명했네. 뽑아볼까요? 네. 한 명씩 뽑아볼까요? 누구부터 뽑아볼까요? 대휘 1번, 우진이 2번, 나 3번, 너 4번. 오케이, 나 오케이. 4번. 자, where? 자, 뽑았고요. where? how? 이거? yellow, blue, blue. 근데 이건 사실 고민할 것도 ready. 없다. 그냥 맞아. 운이야. 자, where부터? 자, 연예인에게는, 연예인에게는 완전 익숙해. 공항에서 어떻게? 세젤기스럽게. 아, 너무 좋다. 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요, 우리. 너무 쉽다, 데뷔한테. 아, 바보 사진 촬영을 한다. 이거, 잠깐만, 타임. 너무 이 데이 맞추네. 이거 데뷔 너무 쉽다. 아, 저는 오늘 노잼으로 갈게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해주시면 돼요. 자. 유진 씨, 골라주세요. 나구나. 저는 일단 자신 있거든요. 케이콘 무대에서. 오, 오, 이것도 익숙해요. 오. 뭐야? 열정 만수르처럼. 어, 형이랑 내가 푸시업을 하면 노래. 저 뽑을게요. 왜? 응 씨. 연습실에서. 치명적으로. 어허. 보는 사람이 힘든 거야. 그렇죠, 그렇죠. AB6IX 춤을 춘다. 아, 너무 쉽네요. 맨날 혼자. 연습실 거울에서 혼자 치명적인 척 하자. 내가요? 저번에 연습실에서 거울 이렇게 보다가 괜찮은데? 야! 네가 뭔 소리야! 동현 씨. 뽑으세요. 자, 저도 뽑아볼게요. 강남 한복판에. 어떻게 하지? 강남 한복판에서. 강남 한복판에서. 아. 세상 아련하. 강남 한복판에서 세상 아련하게. 이게 재밌겠네. 이게 네. 마지막인데. 모델 워킹을 한다? 우리 의상을 이 상황에 맞게 뽑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화보 촬영이면 좀 아방가르드 스타일. 근데 저는 이게 좋네. 어허라. 왠지 끌려. 어허라. 가방은 이 기내에서 이제 우린 또 메이크업도 지우고 수정하고 그쵸. 또 팩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에코백을 한번 매칭
해보겠습니다. 이런 비비드한 컬러와 이 톤온톤 유행인 거 아시죠? 톤온톤 해서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오. 톤온톤과 이 비비드 컬러로 포인트 이렇게 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되게 전문가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신씨는 어떻게 고르셨어요? 페이콘 무대에서 열정적으로 열정만수르처럼 좀 무시 약간 힙스러운 느낌 좀 좋아하겠다. 아, 힙! 아, 그쵸. 힙! 어머, 근데 왜 이렇게 무거워요? 어때요?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무거운 옷을 가지고도 그럼. 푸시업을 할 수 있다. 그럼 이거 안에 이너는 검은색이 좋을까요? 흰색이 좋을까요? 검은색. 오케이, 검은색. 베일. 베일.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목걸이 그냥. 이거 목걸이까지 가네. 제일 목걸이가 있네. 목걸이 그쵸. 저는 아까부터 이 파란 색깔이 끌렸어요. 이게 조금 파란 색깔이 좀 끌렸고 그래서 여기에 파란색에는 또 뭐가 어울릴까 생각하다가 안에다가 흰색 이너, 흰색 이너를 이렇게 매칭, 네네네. 믹스 매칭 할 거예요. 네네. 가방은 검은색. 네. 그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또 연습실에서 치명적인 척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겠습니다. 네. 강남 한복판 점심시간 바이브로 갔어요. 어때요? 점심시간에? 점심시간 바이브 어때요? 실연을 당해서 너무 생겨서 세상에 어딘지 모르는 거야. 근데 강남인 거지 마. 저는 일단 자켓 먼저 갖고 자켓 입어야 돼. 남지 않은데? 여기다가 너무 좋아요.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너무 예뻐요. 그럼 저는 여기다가 이것저것 많이 해보자. 그럼 TMF, 스마트 패션을 추구하시네. 이것저것 많이 해봅시다. 네. 그러면 각자 우리가 이렇게 고른 예쁜 의상과 소품을 이용해서 옷을 갈아입고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안녕. 안녕. 네, 이렇게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코디해서 이렇게 갈아입고 나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좀 가리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서프라이즈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좀 가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공항에서 새절기스럽게 화보 촬영을 하는 대휘. 대학생 같아요. 대학생? 자몽을 좋아하는 새내기 공항 룩. 이 자켓을 열었을 때 그 포인트와 그 가방에 있는 포인트가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색깔 매치도 그쵸. 요즘 트렌드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대학교에서 CC CC를 희망한다 막 이런 전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약간 CC 대놓고 하지 않고 어쩌다 되게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나 뭔가 그거 같아. 도스코에 나는 출연자고 여기 지금 그 탑 모델이고. 자몽을 좋아하는 새내기 공항 룩. 되게 포스 있으세요. 약간 흡사 저희 대표님 같은 분위기가 약간 나는데. 옷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당신의 옷을 보여주세요. 무대 느낌이라 생각해서 약간 좀 힙하게 입었고요. 열정 힙스터. 열정 힙스터. 아, 좋습니다. 연습실에서 치명적이게 AB6IX 춤을 춘다. 지금 걸어오시면 치명적이랑 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저는 이제 표정으로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패션의 조금... 완성은 얼굴이다? 그럼요. 그 패션으로 살짝 구겼어요. 너무 치명적일까봐. 치명하면 또 물이잖아요. 치명적이게 물 한번 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많이 준비했어요. 치명 워터룩으로 하겠습니다. 치명 워터룩. 공개할게요. 네. 벗어주세요. 당신의 옷을 벗어주세요. 회사원들이 약간 블레이저 많이 입으니까 그럼요. 약간 거기에 포인트를 줬고 거기다 전 모델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주얼리를 정말 치렁치렁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도 투머치스럽지 않아요. 제가 또 그런 마성형 이름이 있죠. 네, 그럼요. 강남 한복판에서 실연을 당했지만 할 일은 하는 모델 룩입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설명만 하니까 좀 무슨 컨셉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몰입을 하기 위해서 좀 상황극을 대입해서 이렇게 좀 설명하기 쉽게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오마주, 표현 선배님을 오마주 할 거예요.
누구야? 효연 선배님.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자, 갈게요. 예, 내리실게요. 혼자 가요. 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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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아저씨! 여기!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난 대위고 이건 협찬이야. 대위씨 하트 한번 해주세요. 난 대위고 이건 협찬이야. 너무 귀여워. 아, 네, 진짜. 이런 컨셉이었습니다. 충분히 센스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무대에서 무대에서 열정 만수로 그러면 자, 여기서 저희가 해주세요. 불프로 하면 되겠다. 불프로 네네. Five I'm blind for your love 사랑해 눈먼 사람처럼 blind for your love 사랑해 맛본 나이처럼 blind for your love 사랑 느껴 당장 나를 사로 잡아 날 더 끌어당겨 형 그만하세요. 어! 형 충분해요. 형 열정 만들어요.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진짜 열정 보여줘야 돼. 얼굴 빨개지고 정답! 이 색깔이랑 똑같아요. 자몽 좋아하는구나. 와. 네, 잘 봤습니다. 진짜 열정 만수로 그 단어를 한 번에 표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강남 한복판이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지나가시는 사람 역할 해주시는데 아니요, 저랑 한 번씩 부딪혀 주시는 거예요. 아. 너무 쌈판 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탁 쳐. 왜냐면 시련을 당했거든요. 아, 그렇지, 그렇지. 내가 정신이 없어 지금. 에디, 액션. 아, 어디야? 어디야? 잠깐만. 한두 번 주는 음식 아닌데? 잠시만 뭐예요?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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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오늘은 우진이가 탈석이. 어. 뭐요? 그러게. 아, 왜냐면 아까 가운 입었을 때 너무 아, 대표님 좋아요. 바이브가 아니 대표님 막 이럴 뻔했어. 약간 이게 대표님.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하고 있을게요. 자, 레디. 액션. 우리 여기부터 가 보는 그래, 그래. 5 6 flying for your love. 그거 알지? 원래 밖에서 맞아. 사랑처럼. 그 문틈 사이로 맞아. 문틈 사이로 시선이 느껴진다. 나보나 감정이 날 사로잡아. 날 잡고 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잘 오셨습니까? 뭐해? 아, 저희 아, 춤 연습 보셨습니다. 항상 연습도 실전처럼. 오케이, 실전처럼. 5, 6, I'm blind for your love. 사랑해 눈먼 사람처럼 처음 느꼈던 감정이 날 사로잡아. 날 끌어당겨 내 사랑해 눈이 뭐나요? 웅이는 치명이랑 거리가 멀다. 네, 자 이렇게 우리 모두 자신의 패션 센스를 보여줬는데요. 누가 과연 패션 왕이 될까요? 빼빼. 아시야! 난 대위고 이건 협찬이야. 사랑해 눈먼 사람처럼 I'm your love. 처음 느꼈던 감정. 어디야? 근데 잠깐만. 항상 연습도 수정처럼. 처음 느꼈던 감정이 날 사로잡아. 카메라 감독님 누구일까요? 아 카메라 감독님이 해주시는 거구나. 동현씨 동현씨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에게 너무 이렇게 빵빵 그러네. 아 동정표를 받았어. 아 감사합니다. 리얼리티를 아 감사해요. 좋네요. 와. 근데 패션왕 선정되면 네. 선물이 하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오! 오! 자, 공개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먼저 먹까? 아, 어, 그럴래? 어, 이거 로봇 정성이 크던데. 아, 어! 아, 이걸? 어!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완전, 완전. 저 공개할게요. 진짜 네. 필요한 거, 우리. 자, 하나, 둘, 셋! 빠라바바바! 가방이랑 옷이랑 뭐 이렇게 들어있나 봐요. 그게 아, 근데 아래도 있어요. 되게 많은데? 어, 우리 같이 입자. 그러니까 우리 같이 나눠 입으라고 좋아. 이렇게 이거네 우리가 여기 입었던 나 사실 이거 갖고 싶었거든. 나도 아, 진짜 엄청 많이 주셨네. 나 가방 가방도
선물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입고 있었던 이 의상들은 쇼피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꼭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이뻐요. 쇼피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제일 기다렸던 순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패션왕 김동현 씨가 원샷을 받게 되고요. 신곡 앨범인 비비드를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저희 신곡 앨범 비비드랑 또 신곡 자빌조까지 홍보 마음껏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컴백하는 새로운 앨범이죠. 비비드는요, 뮤비부터 자켓까지 저희 AB6IX 멤버들이 굉장히 피땀 흘려가면서 정말 열심히 찍은 앨범과 자켓이고요. 우리 팬분들 얼마나 설레일까요? 빨리빨리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옷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블조. 다블조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타이틀곡 다블조. 굉장히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정말 정말 좋은 곡이고 뭐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청량하고 이번 여름을 강타할 수 있는 그런 곡이기 때문에 답을 줘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답을 하겠습니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시간초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다 했습니다. 비비드랑 답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AB6IX는 물론 K-POP과 K-패션에도 전 세계 팬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지금까지 솔로 AB6IX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쇼피 많이 사랑해주세요. 쇼피 쇼피 AB6IX